깔끔한 화이트 톤의 1점 오름입니다.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방이 한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. 여기 에어컨은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나머지는 얘도 옷장, 얘도 옷장입니다. 안을 보면 네, 이렇게 옷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옷장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가 2m50이에요. 그러니까 침대를 넣으라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둔 것도 같아요. 2m50이면 침대를 이렇게 두는 건 큰 무리는 없죠. 근데 여기서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가 1m10이 조금 넘네요. 1m10. 그러면은 더블 침대까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? 더블 침대가 몇이지? 여기서 저 끝까지는 3m30입니다. 그래서 일단 방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.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10분 정도 거리. 여기 원룸도 있어서 원룸도 같이 찍었습니다. 옵션은 다 있고요. 가격은 500에 70이에요. 500에 70. 관리비는 7만원. 왜 500에 70이냐면 원래 여기가 3천에 70, 2천에 70 이러다가 조금 손님이 좀 없으니까 보증금만 그냥 500으로 낮추고 500에 70까지는 오케이를 했어요. 그래서 보증금을 내가 1000이나 2000으로 올린다고 월세를 다운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다운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방 공간은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작지만은 않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가 3m60, 여기서 이렇게가 2m20이에요. 일단 냉장고가 여기 있으니까 식탁은 여기다가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식탁은 여기 화장실 문에서 여기서 이 문 여기 오른쪽 여기서 이렇게가 1m10 1m10이 좀 넘어요. 넘기 때문에 식탁은 식탁도 충분히 두고 방에 침대 충분히 들어가는데 저기가 이제 더블까지 들어갈지는 더블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었네. 아무튼 그래. 그래서 1점 오름. 어떻게 쪼가 이쁘게 나오는 걸까? 모르겠네. 충분히 집 자체가 이뻐서 이쁘게 나오네요.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도 원룸 화장실 치고는 좀 넓고요. 변기랑 세면대 공간이 좀 있죠. 그리고 화장실 창문도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고 그리고 주방에도 화장실 창문도 있고 여기 주방에도 창문이 있고 방에도 창문이 있고 혹시 채광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창문 방향을 봐보면 앞에 건물이 있기는 있지만 채광은 보통 정도 될 것 같아요. 앞에 건물이 지금 이 해당 층보다 한 층 정도 더 높습니다. 그래서 채광은 어느 정도는 확 밝진 않지만 뭐 아예 안 들어오는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이 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